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 2021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형사 이번 명상에서는 블록체인 명예훼손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10일에 선고됐고 2020도 11471 판결입니다. 판례 유지는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통상 인터넷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상고는 검사가 했고요. 결론은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 유죄 맞는데 여기에 대해 불복한 거죠. 그랬더니 이거 유죄 맞다.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가 됩니다. 내용 보시죠. 일단 적용 법령 먼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걸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처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래 형법에 가면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비방할 목적, 이 비방할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와 같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사람을 비방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 목적 인정하고 나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비방한 목적 안에 공익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를 봐서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무슨 협회 이사였는데 이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사 대표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3천억대 사기 사건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피해자는 자산관리그룹의 CEO라고 자기를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그 학회의 그룹 채팅방에 게시한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 사칭 행위니까 그 CEO라는 사칭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 등을 하면서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CEO라고 말했던 그 그룹에서 피해자한테 회사 이름 사용에 관해서 경고 메일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고인은 이런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단편적인 인상과 다소 부족한 검증 결과를 근거로 성급하게 결론을 짓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투자 과열이 됐다라는 그 현상이 많이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피고인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블록체인이 갑자기 과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가 투기꾼들이 왔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이 피해자에 대한 그 프로젝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행하는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긴급하게 공익적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된 정보 검증을 하지 않은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행위자에게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은 공적 관심이나 여론 형성,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비방한 목적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인지 공인인지 사인지 여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그 다음에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명예훼손 쪽 표현의 위험을 자처한 것인지로 다 살펴봐야 되고 일부 행위자의 중요한 동기나 목적이 부수적으로 사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사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그 비방한 목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있다고 딱 간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서 비방한 목적이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비방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판례가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데 반복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례 공부에 올라간 이유는 매우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고, 또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진 않습니다. 아까 말한 그몇 개의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사례들은 개별 사례별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설계시키는 이유는 매우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변호사나 실무자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어떤 사례가 됐다 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죠. 또이 사건은 이 정도로 이 사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